모의고사 잘 보셨죠? 성적이 굉장히 안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20개 못 보셨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쉽게 내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시작할 때는 좀 어렵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점수 너무 많이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충격받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그렇고요. 근데 그 점수는 일단 뭐 잘 맞으면 좋지만 뭐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모의고사 꼭 보셔야 돼요. 그죠? 다음에도. 그죠? 다음에도. 1번입니다. 포인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무권 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취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5죠. 그죠? 1등에 무권 대리행 2등에 뭐죠? 유동적 무효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니까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거고 또 추인에 따라서 효력 여부가 결정된다. 맞네요. 2번 무권 대리행의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X죠.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3번 무권 대리행의 추인의 의사 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입니다. 일단 무권 대리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 하지 않고 무권 대리나 승계인에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안 상대방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은 뭐죠? X가 됩니다. 4번 무권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요건은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있으면 되죠? 행위 능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6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죠.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을 하게 되면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됐다면 병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이 5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고요. 6번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 점유를 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병에게 확정적으로 이미 소유권이 귀속됐으므로 병의 수익도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겠죠. 7번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X. 수요의 표시는 꼭 대리인이나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전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8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포함된다. 5죠.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종료 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표현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권 대리, 아니,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권 대리가 성립된다.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7번, 9번이죠.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10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는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X가 되고요. 다만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 이행이 아니므로 9번 갑은 계약상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동적 무효는 일단 뭐죠? 무효다. 다만 별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이런 측면인 거죠. 11번, 12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드린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이만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11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뒤집으면 12번 있죠. 12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자,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데 소비된 것은 뭐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거다. 다시 말하면 생활비와 같은 건전하게 소비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12번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8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이죠. 제가 그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붕 뜬 것 같은 기분, 뭐 마약 먹은 것 같은 기분,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태니까 좀 이해해 두시고. 자, 188페이지 법률의 부관에서 의의가 나오죠. 부관이란 말은 뭐냐면 부속약관, 법률행위라면서 부속시키는 특약 이런 것들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고요. 부관이 크게 둘로 나뉘죠. 조건과 기한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미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 이거 우리가 뭐죠? 기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돌려야 하니까 뭐가 되죠? 기한이 되는데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뭐죠? 기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조건인가요? 기한인가요? 기한이죠.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요거는 뭐죠? 조건이죠.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죠? 불확실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제 서설에서 성질이 나오는데 가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죠? 부관 조건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그럼 뭐죠? X다. 이건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효과에 관한 문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나번.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어야 되고요. 다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률행위라면 나중에 따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계약인 것이지 부속특약, 부관이 될 수는 없고요. 우측의 라번, 조건과 기한은 장래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도 기한도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조건은 부과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 부과한 조건이 되는 거죠. 2절 조건 해가지고 조건에 의 해가지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고 판례는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건의 종류 해가지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죠.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 말은 결국은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돼야 미래에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죠? 정지 조건이거든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 요건 해가지고 유동적 무효가 떠올라야 된다. 뭐죠? 정지 조건.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주에 유동적 무효 종류 하면서 무권 대리행위도 유동적 무효고 정지 조건도 뭐죠? 유동적 무효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현재 이미 뭐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고요. 따라서 해제 조건이란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뭐죠? 지금은 유효지만 효과가 없어질지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게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해제 조건은 현재 뭐가 없죠? 효과가 없지만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모의고사 보시고 삐셨죠? 실망 많이 하셨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쉽게 드릴까? 그러니까 난이도와 상관없이 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게 드릴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드려도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왜 쉽게 드려도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게 조금 되어 있는 분들은 점수가 또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방심할 수도 있고 난이도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너무 쉽게 내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길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길이가 좀 그것도 실제 나오는 길이에 맞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짧은 문제 넣어가지고 좀 그것도 좀 실제 시험과 유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정상이고, 다음 달만 돼도 조금 이제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으실까 싶고, 일체 충격요법인 거예요. 성적이 좀 많이 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이는 모의고사는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점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없는데 처음 보는 모의고사가 60점이 넘었다 그러면 그분은 작년에 공부하신 분이에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거니까 제가 시작 보기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너무 점수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충격받지도 마시고, 그죠?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제가 저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자신한다니까요, 그죠? 60점 넘게 도와드릴게요, 그죠? 자신감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삐지지 마시고. 저도 솔직히 전에도 말씀드렸죠. 혹시 빵점 남으시면 어떡하나 막 고민도 하고. 근데 다행히 안 계시고 다 점수가 비슷비슷하세요. 그래서 시작은 거의 뭐죠?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제가 그 경기도에 몇 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분이 97.5점을 맞았어요. 3월 달에. 97.5점. 놀랍잖아요. 그죠? 한 문제를 틀리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분 작년에 공부하셨냐고 했대요. 그래서, 작년에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97.5점이면, 뭐, 작년에도 잘했긴 거죠. 작년에 몇 점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대요. 근데 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보면 뭐예요? 뭐 97.5, 100점 맞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분도 그러니까 3월 달에 모의고사 했을 때 97.5점이라는 말은 작년에도 점수가 어떻게요? 아주 잘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물론 작년에도 떨어졌으니까 또 들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그해는 합격하셨어요. 합격하시는데 아무튼 그 97.5점 맞는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고, 다음에는 더 어렵게 내야지. 농담이고요. 그래도 그분은 막 계속 평균이 뭐 95점을 떨어지질 않으시더라고요. 민법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의미 없어요. 가장 행복한 게 뭐죠? 딱 60점 맞은 거죠, 그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나가는데, 그 수강생 한 분이 그 중간에 오셨더라고요. 한 문제 차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2차는 점수가 넘었고, 1차는 한 문제가 부족하다는 거죠.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수업하는 날, 거기 합격자 모임을 해가지고 10시 반에 수업 끝나고 갔어요. 갔더니 이 아줌마가 막 날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떨어졌다 왜 하시냐 그랬더니 한 문제 차로 떨어졌는데 부동산학기원을 해서 한 문제가 구제가 돼가지고 딱 60점이 돼가지고 합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그날은 거기서 뭐죠? 가장 행복한 분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90점, 100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점수를 맞으시면 됩니다. 60점은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표정이 너무 좀 어두워서 무서워서 제가. 아무튼 정지 조건이란 뭐죠? 유동적 무효고 해제 조건은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럼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 1억을 주니까 해제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나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현재는 뭐죠?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뭐죠?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1억을 주면서 너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요걸 반환해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반환하니까 해지 조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뭘 주겠다는 얘기죠?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뭐죠? 해지 조건. 그래서 요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을 이해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현재 시점으로 그 시점을 좀 치환해 가지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하고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뭐가요?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 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해볼까요? 태아는 사람일까요?
사람일까요? 우리 민법 3조는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람이에요. 출생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설 해가지고 엄마 몸에서 완전히 나오는 순간 걔는 뭐죠?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사람이 된다. 여기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죽느냐?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 시신이 되죠. 시신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 물건이에요. 시신은. 근데 태아는 물건으로 보진 않고요. 엄마 신체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엄마 몸속에 있는 폐나 심장이나 간과 같은 신체 일부로 보고 얘가 엄마 몸에서 나오는 순간 독립된 뭐죠?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이 거의 없어요. 유산을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임산부가 유산을 하면 그 운전자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엄마를 뭐요?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중상이에요? 경상이겠어요? 경상이에요. 왜냐하면 유산한다 그래서 장기간 입원 가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유산했다 그래서 무슨 신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5만 5천 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이제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아줌마 7만 5천 원이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미친 놈들이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분들도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해서 유산하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뭐 할 게 없어요? 해줄 방법이 없어요. 해줄 방법이 없는데 그 피해자들 유가족들은 뭐예요? 우리 자식이 죽었다라는 뭐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막 그 이게 교통사고 접수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는데 임산부가 뭐 교통사고 당하셨고 유산했다 그러면 아 회사 간둘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죠?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아무튼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권리 능력이 없어요. 다음에 몇 가지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데 뭐 상속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상속에 대해서. 그러면 태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되어 있는데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로 나뉘어요.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고. 다만 얘가 출생하게 되면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설인 거예요. 이해되죠? 해제 조건설을 우리 학설이 취하고 있는 견해인데요. 학설의 입장에 따르면 해제 조건설의 말은 태아 상태에서도 이미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아이가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뭐죠?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뭐죠? 해제 조건설인 거예요. 자, 왜 그렇다고요?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요? 효과가 없는 거. 해제 조건설이란 해제 조건이란 현재 뭐죠? 효과가 있는 거. 이런 거죠.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이런 경우 차이가 생겨요. 여기서는 시험이 아니에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님이 계시고 갑을 사이 아이는 없고 A라는 태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갑이 예를 들어서 가슴 아프게 해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죠. 그 말은 갑이 죽을 당시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과 병이 뭐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요. 해제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이 있죠?
그 말은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는 걸 자식이 있는 거니까 을과 A가 뭐죠? 공돈을 상속받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뭐죠? 정제조건설, 해제조건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인간으로 볼 것인가 인간으로 보지 않을 것인가에 있어서 아들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참 재밌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꼭 누가 등장하죠? 친정 엄마가 나타나죠. 애때 인연 아니 그죠? 지금 친정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사위가 죽었잖아요. 사위가 죽었는데 뭐만 있어요? 아, 딸이 뭐예요? 임신만 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저 아이를 뭐죠? 평생 키우느라고 그냥 고생할 거라 생각이 드니까 뭐라는 거죠? 빨리 했다라고 애비 없는 자식 네가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방방 뜨는 경향이 있는데 애를 띌 때 좀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만약에 낙태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확정적으로 병과 을이 뭐예요? 공동 상속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을에게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왜냐하면 동순이 상속권자를 고의로 먼저 배제한 거예요. 살인한 것과 똑같이 취급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그 아이를 낙태하는 순간 을에게 상속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갑의 재산 다 누구한테 가버리냐면 시부모인 병한테 전액이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 뗄 때 신중하셔야 돼요. 갑의 재산 정도를 좀 생각하셔서 좀 치상가요?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효제 190페이지 오시면 해제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핵심 판례 가지고 94년도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이 해제 조건이냐 정지 조건이냐 문제예요. 자, 만약에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약혼 예물을 줬어요. 그럼 예물은 며느리 거예요? 시어머니 거예요? 며느리 거겠죠? 그럼 일단 뭐예요? 며느리 것으로 넘어가는데 다만 진짜로 결혼을 못하게 됐다면 그때는 뭐예요? 돌려줘야 되니까 약혼 예물의 수수는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과 관련돼서 중요한 판례가 뭐가 있냐면 소유권 유법의 매매는 정지 조건부 거래라는 걸 하나 메모하시고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 유법의 매매는 최근에는 잘 안 합니다. 과거에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전축이다 칼라티립이다 이런 고가의 전자제품 구입할 때 월부로 구입하는 것을 했었죠. 지금은 카드로 긁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운영하는 전자대리점 가가지고요 을이 전축을 월부로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갑이 을에게 전축을 인도해줬다는 이유로 을에게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면요 을이 나중에 월부금을 제때 두지 않더라도 갑은 전축을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누구가 됐어요? 을 거가 됐으니까. 그래서 보통 월부로 계약하면 어떤 계약을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 전축을 인도하지만 소유권은 아직도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소유권 유법의 매매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나중에 월부금을 완납을 하면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요 소유권 유법의 매매는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제 조건과 관련된 판례는 교재에 나와 있는 뭐죠? 약혼 예물을 수수하는 것은 해제 조건이다. 이거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과 관련된 판례는 소유권 유법의 매매는 뭐죠?
정지 조건이란 판례도 잘 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이건 무슨 문제냐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될 수 있으면 좌지우지되면 이거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없으면 이거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의 조건이 두 가지로 나뉘죠.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으로 나뉩니다. 일단 순수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다는 얘기죠. 순수하게.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내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야 엄마 내가 기분 좋으면 너한테 100억 줄게 이런단 말이죠. 그럼 제가 강의 때려치겠죠. 그럼 쫓아다녀야지 뭘 강의 얘기죠. 그래서 그놈을 쫄쫄쫄 쫓아다녔더니 이놈이 막 웃고 있어요. 웃는구나 기분 좋구나 약속대로 100억 줄었던 이놈이 웃으면서 기분 들어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기분 좋으면 100억을 주긴 했는데 이놈이 안 줍니다. 판사가 물어보면 모르겠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습니다. 그럼 뭐죠? 땡이다. 다시 말하면 순수 수의 조건은 입증할 방법도 없고요.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순수 수의 조건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걸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입증할 방법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순수 수의 조건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단순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당사자 의사 외에도 다른 곳도 있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너에게 뭐 꿀단지를 사다 주겠다라고 했다면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고 당사자 의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수의 조건이긴 하지만 다른 곳도 있죠. 뭐요? 제주도로 여행한다는 무엇도 포함하고 있어요? 객관적 사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할 수 있죠? 입증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수의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우송 조건과 혼송 조건으로 나뉘는데요. 우송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바람 불면 뭐 이런 것들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비수의 조건이고 우송 조건인데 주의하실 것은 자연현상만 우송 조건인 것은 아니고요. 조건 성취 여부가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죠? 우송 조건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 의사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비수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사에서 결정되는 것도 결국은 뭐죠? 우송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새 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제일 꼴배기 싫은 커플이 누구죠? 홍상수? 김민희? 그죠?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하고 사귄다며요. 그죠? 그죠? 아주 꼴보기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 보면은 막 저번 주인가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그 홍상수하고 김민희 엄마하고 김민희하고 셋이 쇼핑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오히려 엄마하고 부부 같아. 김민희가 뭐죠? 딸 같아요. 아무튼
꼴 보기 싫은데 팁을 보니까 홍상수와 김민우 나왔어. 그래서 제 친구가 제 친구가 그러는 거죠. 야 둘이 결혼할까? 그래서 제가 내기를 한 거죠. 우리가 홍상수와 김민희가 혼인하면 우리 10만 원 뻥 하자. 그랬다면 이거는 뭐죠? 우송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제 친구하고 저하고 한 거죠. 근데 결혼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입니까? 홍상수 마음이고 김민희 마음이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우성 조건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요게 이해되면 이제 혼성 조건이 이해가 되는데 혼성 조건이라는 것은 수의 조건적 측면하고 우성 조건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게 뭐죠? 혼성 조건입니다. 제 친구가 이쁜 김민희를 개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걔가 이쁘니? 야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무슨 거미같이 생겼잖아 라고 하길래 제가 야 너는 김민희 발바닥에 때만도 못해 자식아 너가 혹시라도 김민희와 혼인하면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뭐죠? 혼성조건이다. 왜냐하면 너라는 사람이 혼인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야?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수의조건의 측면. 김민희가 결혼해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요?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성조건의 측면. 따라서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혼성조건이 되고요. 여기서 무효인 것은 뭐만 무효입니까? 손수수의조건만 무효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혼성조건의 예로서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내가 갑과 결혼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내라는 사람은 뭐죠? 나는 누구죠? 당사자니까. 이건 뭐죠? 수의조건 측면. 갑이라는 말은 뭐죠? 제3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죠? 우성조건 측면이죠. 내가 을과 동업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는 뭐죠? 당사자니까 뭐죠? 수의조건 측면. 우리 동업을 해줄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을의 마음이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게 뭐죠? 뭐죠? 우성 조건 측면이고 우리가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효합니다. 그 다음 3번 가장 조건이 나옵니다. 박스 밑에 일단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외형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 그러면 이게 조건이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 가장 조건이란 말은 말을 좀 이상해서 제가 써놨는데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은근히 잘 냅니다. 1.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만이 뭐죠? 조건이니까요. 4번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쌍무효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이제 다 기성 조건인데 일단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죠. 따라서 불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뭐는 아니죠? 조건은 아닌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거란 말이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법조문을 좀 읽어볼 건데요. 중간에 법조문 있죠. 151조 2항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게 뭐죠? 기성조건이죠. 위에다가 기자를 치쓰고 동글방에 이렇게 쳐놓으시고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조자에다가 동글뱅이를 치면 뭐가 되는 거죠? 기정조가 됩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입니다.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무자에다가 동글방에 치면 기해무가 됩니다. 기정조 기해무고요.
여기는 어차피 법조문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법조문 가지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3학을 보시면 조건이 이미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능 조건이죠. 따라서 옆에다가 불자를 써놓고 동글병을 쳐놓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글병이 치고 조건 없는 법률이라고 조자에다가 동글병이 치면 불해조가 되고요. 정지 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글병이 치고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무자에다가 동글병이 치면 뭐가 되는 거죠? 불정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해조, 불정무, 불정무, 불해조. 올해도 이 부간에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요. 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기정조, 기회무, 불정무, 불해조는 반드시 지문을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일단 연습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기정조, 기회무, 불정무, 불해조를 좀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범위 나오죠. 1. 공익상의 불허용해가지고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 그렇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번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처럼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보이는 채무 면제, 유증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의 전체가 싹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150조가 나오죠. 이 부분은 예를 가지고 기억하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예를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헷갈립니다. 갑이 을에게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을이 어떻게요? 열받은 거죠. 이게 좋은 말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합격하면 1억 주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돼 자식아. 네가 붙으면 내가 너한테 1억 준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뭘 하게 된 거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갑이 보니까 을이 진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방화를 했어요. 그래도 이놈이 불 끌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마지막 시험 보는 날 문에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못 나가게 감금을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자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가 불질르고 감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얘가 지금 방해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죠? 따라서 이렇게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을은 합격했음을 뭐 할 수 있냐면 주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할 거 마지막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언제 주장할 수 있느냐 감금에 풀려나자마자 당장 1억 달러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을 달라고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날 당장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 2.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에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언제냐?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먼저 인정되는 때이다. 다시 말하면 방해시가 아니라 뭐죠? 방해 안 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이죠. 만약에 방해를 안 했다면 우리는 어차피 언제 합격할 수 있었는 거죠? 발표일이 돼야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 항의하자마자 바로 1억 달러 요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로 가셔가지고 2항입니다. 150조 2항이죠.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반대죠. 우리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합격을 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갑이 알아봤더니 우리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력이 우수해서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우리 갑은 합격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컨닝에서 합격한 때는 상대방은 누군요?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1억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침해 금지에서 148조가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요. 뭐라 하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를 시작했고요. 갑이 꼼짝없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요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매매계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문제네. 148조죠.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인하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148조는 요 매매계약을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팔아먹으면 우리 나중에 합격하더라도 받을 아파트가 없는 거죠. 이러한 처분행위는 을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행위로서 금지가 되는데 문제는 하지 말라고만 했을지 이것이 했을 때 무효가 되는지 유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 일단은 무효라고 봅니다. 다만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요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하게 되냐면 가 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다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 무슨 등기를 합니까? 가 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칙하단에 판례가 나와있죠. 사실상이 좀 다른데 결론만 보시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등기가 돼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무슨 등기를 한다고요?
가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상대는 나번 제3자 침해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2번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이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요 조건부 권리를 을이 처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보존할 수도 있고요. 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이제 처분 보존 담보 또 뭐 없나 하나 더 있는데 처분 보존 아 상속 그죠? 상속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은 의무자는 못 팔아먹는 거죠. 그죠? 누군 못 팔아먹어요? 갑은 줘야 될 사람은 못 팔아먹는 거고 권리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예를 들어 을이 와가지고 저한테 야 내가 합격하면 요 아파트를 갑한테 받을 수 있거든 요거 살래? 근데 보니까 이놈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완전히 합격 확률이 로또 복권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500원 주고 사면 되는 거죠. 500원 줄게 팔아라. 뭐 꿈 파는 것처럼 그죠? 근데 보존 할 수 있어요. 뭘 합니까? 가등기로 하는 거죠. 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돼요. 그 다음에 상속도 물론 가능하겠죠. 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보시고 나서 가슴 아프게도 탈진해서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 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유가족들은 아버지가 받을 이 아파트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상속도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조건 성부 확정 효력인데 일단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 소급효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해제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뭐가 없죠? 소급효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에서 판례가 두 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판례인데 입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되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정지 조건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요.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뭐 하게 돼요? 입증하게 되고요.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저는 아들이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중학생 먹은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들 내미한테 제가 이런 거죠. 중간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중간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놈이 아싸 하더니 하룻밤 자고 나더니 지금 당장 사달라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언제 지금 사준다 그랬어. 네가 중간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사준다 그랬지 라는 말은 저는 뭐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냐면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제가 효과 발생을 누가요?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놈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알았어 아빠 하더니 어떻게 해요? 진정을 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제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겠죠? 기다리겠다가 딱 보여주면 뭘 보여줍니까? 성적표를 보여주겠죠. 뭘 입증하는 겁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제 아들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합니다. 첫 번째 판례가 요거죠. 요거고. 넘겨보시면 두 번째 판례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앞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6페이지 면입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왜 정지조건이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정지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2층 책임이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시험 잘 나오는 이유는 거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겁니다. 대표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은 현재 뭐가요? 효과가 없는 유동적 무효인데 불성취로 확정됐다면 이제는 뭐로 바뀌죠? 확정적 무효로 바뀌겠죠.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 기출문제인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소멸시효가 뭐죠? 권리 행사가 가능하지만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지조건은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의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 조건의 성취가 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 시작되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오. 왜냐하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가 있고요.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 정지 조건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해제 조건도 물론 뭐가 없죠? 소급효가 없죠. 따라서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성취 시부터 발생합니다. 5번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요거죠? 소유권 유보 범위가 대표적인 뭐죠? 정지 조건이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매수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고 대금을 완납해 비로소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완납하기 전이라면 누구 거죠? 매대인 거고 맞는 질문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기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